네, 앞서도 시장을 좀 전망하고 요약하시면서 삼성전자 언급을 좀 하셨는데 오늘장 주목하고 계시는 이 종목으로 삼성전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 주주님들은 지금부터는 뭐 우리가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용 회장이 이제 다시 재수감됐을 때 악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상관없는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석방이 결정이 됐지만 그 예전에 이제 우리 대기업 하나라든지 이런 대기업 총수가 구속이 될 때는 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유보금이 지금 워낙에 큰 상황인데 다른 나라 반도체 기업들과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사내 유보금을 지금 배당으로만 쓸 때가 아니라 다시 한번 성장을 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투자에 대한 명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대규모 투자를 기대하면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어쨌든 가석방 기대감에 올랐다고 한다면 이제 가석방이 됐어요. 그러면은 오늘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침에만 바짝 오르고 전체적으로 최근에 미리 올랐던 부분들이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 행보에 따라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저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재계에서는 경영이 복구해서 복귀해서 삼성이 총수 공백을 해소하고 대규모 투자 M&A 속도 낼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기업들도 앞으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반도체와 스마트폰, 뭐 인공지능 이쪽까지 뭐 시장 상황에 따라 점검하고 대책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감되지 않는 동안에 파운더리 경쟁사 대만 TSMC와 점유율 차이가 너무 벌어졌거든요. 분명히 총수에 대한 부재에 대한 이유는 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예전에 2015년 이때 구속됐을 때도 상관없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지만 지금은 치고 나가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다른 그 기업들이 지금 격차가 벌어질 때가 아니라 어쨌든 작년에 폭락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는 급격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인텔까지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 선언하면서 삼성전자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따라서 복귀를 함으로써 미국 등에서 추진한 대규모 투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또 국민 정서는 또 반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제 이게 지금 가석방이 결정됐지만 네. 또 기소된 사건이 한 두 건이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죠. 매매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 매매 전략 얘기 좀 우리는 그러네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이제 어쨌든 풀려 가석방이 된 것 자체는 악재는 절대 아니죠. 그쵸. 그래서 네. 우리가 주가 크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요 전에 미리 한번 주가 올랐었어요. 관련주가 뭐가 있었냐면 뭐 안암전자라든지 뭐 에이테크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 한번 움직였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도 움직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바이오로직스 제외하고 오늘 제가 주목하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전 가장 큰 대장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삼성전자도 주가가 오르고 지금 8만 이게 한 이틀 오른 게 한 두 달치 매물대를 한번 소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한번 눌러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8만 원권이 크게 멀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오히려 7만 8천 원에서 8만 원 사이에나만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이 가격에서 편입을 한번 해보고 경영 복귀가 컨트롤타워 공백 해소가 수혜를 기대했지만 지금 단기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오르지 못하면 코스피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 주목해서 요 7만 8천 원, 8만 원 편입해보고요. 네. 손절가 자체를 저는 이제 한 7만 6천 원 정도로 볼 수 있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네. 한 번, 두 번 오르게 됐을 경우에 일단 9만 원 정도로 1차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